360페이지 보시면 배수 및 통기설비.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급수나 급탕을 해서 이제 물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사용한 물을 갖다가 건물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죠? 이 배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배수 설비가 없었죠. 아마 오설비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발달되면서 이제 공동주택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공동주택 개념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도 사실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삶만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것과 뭐 화장실 이런 것은 어떻게 공동으로 있죠. 저 바깥에 별도로 있고 이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배수 및 통기 설비는, 자, 이 물만 버린다고 잘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관에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지 물이 배수가 더욱더 잘 됩니다. 저거하고 같죠? 여러분이 콜라를 이렇게 마시면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공기가 들어가야지 잘 나오죠. 그래서 저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란 생각하면 되겠죠? 날계란 깨 드실 때 날계란 한 번씩 깨 드셨죠? 안 드시는가?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날계란 깨 먹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오, 씨, 노래도 못하는데 그 뭐 우리 반을 전부 다 합창단을 한다 해가지고 좀 잘해놔도 꼬박아 하지. 한 반에 무조건 합창단.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저 쌤이 저 뭐 국민학교 때 음악선대 아닌데 음악선대 맡아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반이 합창단 나가게 돼가지고 합창 그때 하도 노래 불러 목이 아파가 계란 하나 깨먹죠. 계란 깨먹을 때 어떻게 깨먹습니까? 예, 한쪽을 조금 구멍 내가 딱 막죠. 맞죠? 그러면 한쪽 이 뚜들 깨가 이제 많이 뚫는 게 여기 이제 뚜루가 깰 때 뭐 반대쪽에 구멍 내야지 공기가 공급되지 잘 들어오죠. 쏙 빠져 나오잖아요. 그거 같이 이 배수화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돼야 된다? 공기 공급도 해야 된다. 이게 통기설비입니다. 그러면 이 통기설비는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뭐다?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뭐다? 통기설비.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죠? 기름 이거 통이 있잖아요. 기름통이 이렇게 호수 이런 게 달려 있을 때 보면 이 반대편 여기 뚜껑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공급할 때 있죠? 이 뚜껑을 열어주면 잘 나가죠? 그거 하고 있죠? 여기 공기를 공급해주면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배수는 뭐 사용 목적에 따라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오수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파트로 치면 대변기 있죠? 집에 소변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는 소변기 잘 없죠? 대변기에다 다 놓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싸움이 이거죠? 제발 서서 싸지 말라고, 맞죠? 와이프 바람에 앉아서. 앉아서. 그래서, 뭐, 팀, 원래 이게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깔고 막 다툼이 있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다툴라고, 그것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을까봐, 그냥 말하기 전에 미리 앉아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 이것은 이 대변기나 이런 거 있죠. 수세지 변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이다? 오수고. 이제 잡배수가 이제 생활배수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싱크대라든지 있죠? 욕조라든지 세면 이런 것이 뭐다? 잡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잡배수, 생활배수, 이 잡배수, 그래서 구정물이라고 하죠. 이 잡배수. 일반 생활배수입니다. 일반 생활배수. 생활배수. 그래서 이걸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구정물. 구정물을 보통 잡배수라고, 잡배수. 근데 주의할 것은 세탁기는 여기 안 들어가요. 세탁기, 제발, 에어컨 이런 거. 그래서 이 세탁기는 여러분들 배수 별도로 안 하죠. 자, 여러분들 세탁기 보면 어디 됩니까? 저기 뒤에 발코니 쪽에 놔둬놨죠? 절대 세탁기를 욕실에 두면 안 돼요. 욕실에 두면 고장이 잘 나요. 섰기 때문에.
전자제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세탁기를 두면 세탁기 호스를 갖다 요새 잘 꼽, 거기 우수가 내려간 데죠. 발코니 물 내려간 데 드레인이죠. 그다 딱 꼽도록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301페이지 보면 거기 3번에 간접 배수액이 나오죠. 나오죠? 301페이지 보시면, 아, 61페이지네. 그 3번에 보시면, 자, 위에서 한 일곱째 줄 보시면 간접 배수액 361페이지. 나오죠? 간접, 그 냉장고 세탁기 공기 조화기 있죠? 이런 것이 간접 배수입니다. 그러면 간접 배수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간접 배수라 하는가 하면 간접 배수는 이걸 간접 배수라 할게. 그래서 배수 그러면 쉽게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 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이 배수관에 자 연결 여부 가지고 연결하느냐 연결 안 하느냐 이게 연결 안 하느냐 직접 연결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연결하면 이거는 직접 배수예요. 연결하면 직접 배수고 연결 안 하면 이것이 간접 배수예요. 간접 배수. 간접 배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걸 하고 보면 됩니다. 이사 갈 때 들고 가느냐 들고 안 가느냐 이사 갈 때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싱크대 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사 갈 때 아파트 싱크대도 다 뜯어가겠다. 안 뜯어가죠? 그럼 싱크대의 배수는 무슨 배수? 직접 배수. 연결되어 있죠? 배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욕실에 욕조 봐요? 욕조 들고 가십니까? 그럼 욕조는 무슨 배수? 직접 배수. 자, 그리고 세면기 무슨 배수? 직접 배수. 맞죠? 이런 거 다 직접 배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세탁기는 들고 가죠? 세탁기 놔두고 갈 분 손 들어봐. 자, 그래서 세탁기는 무슨 배수? 간접 배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겁니다.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는 여러분들 집에 공기조화기는 이거 에어컨이 공기조화기죠? 맞죠? 공기조화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들고 가죠? 집에다 놔두고 가실 분 있습니까? 에어컨.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배수다? 간접 배수입니다. 그럼 세탁기는 여러분들 보통 별도로 토수구를 두죠. 그래서 이제 세탁기 호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수구를 둬가지고 있죠. 배수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옛날 에어컨 보통은 호수를 밖으로 끌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못 끌어내게 되면 물통에 하나다 있죠. 물 담아놨다가 했죠.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것은 무슨 배수라 한다? 간접 배수라 한다. 그럼 명심하세요.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는 된답니다. 안 되는 배수를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간접 배수. 간략히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수도 나오는데 자, 이 중수도 개념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수도 물을 갖다 크게 이렇게 나온다 했겠죠? 상수. 상수 위상자에서 상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수를 우리가 수돗물을 상수를 사용하죠. 예, 사용하고 우리가 이 버린 물이죠. 예, 버린 물이 자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수입니다. 하수. 버린 물이 하수입니다. 하수고요. 우리가 이제 때를 갖다가 했죠. 빡빡 밀었습니다. 하수입니다. 하수를 갖다가 재처리해서 우리가 이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중수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 그래서 이거는 윗상자, 아래하자, 가운데 중자 씁니다. 이게 중수입니다. 하수를 재처리해 주는 게 중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물놀이 시설들 가죠? 물놀이 시설에 가시죠? 이 대중분들은 어디에 물놀이 시설 많이 가십니까? 안 갑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 용인이죠? 캐리비안 베인가 하고 저 비발디 근데 많이 가네.
여기는 어디 많이 갑니까? 여기 뭐 천안에 있습니까? 아, 그거 가십니까? 뭐 있던데 하여튼 저기 옥션 이런 데 많이 나오던데 티몬 이런 데 뭐 뭐 나오던데 그거 가십니까? 그러면 이 물놀이 하는데 이걸 수돗물을 다 쓰면 물값이 상당하겠죠? 그럼 보통 그 물을 제철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 용인의 캐리비안 배는 보니까 직접 거기 기술자가 직접 마시더라고요. 제철에 있는 걸 직접 마셔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몰라 그것 때문에 보라고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었다 안 보스 싹 뺏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게 정수를 한다 카데 하수를 제철에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죠. 거기에서 보통 물을 갖다 그 많은 물을 있죠. 다시 제철에 다시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야외 수영장 같은 데 가보시면 있죠. 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기계가 저 옆에 보면 막 설치돼가지고 한강에는 보면 그 해는 데가 있어요. 수영장 물을 이제 갈아줄 때 그 중수 처리가요 이래 갈아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수를 재처리해서 하는 걸 중수라 할게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중수 있죠. 이 중수는 절대로 저거로 공급하면 돼.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있죠 요리하거나 이런 씻는 이런 데로 공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음용수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있죠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뭘로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자병수 자병수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청소용이나 이 자병수는 이게 자병수에서 다른 용도 뭐 청소용이라든지 아니면 대변기 같은 변기 뭐다 세정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수용 이런 거 있죠? 뭐 나무에 물 주거나 이런 용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아 이건 아니다.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돼. 중수는 가운데 중자 씁니다. 중수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는 대규모 일정 엄청 큰 경우에는 이 중수 설비를 법적으로 갖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한 연면적 한 6만 제곱미터 이상 돼. 막, 그러면 굉장히 큰 건물도 있죠? 막 10만, 20만 되는데죠? 그런데는 이걸 갖추라고 합니다. 중수도 설비를 기본적으로. 기본 한 연면적, 건축 연면 한 6만 이상 되면 이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 중수도 설비를. 그러면 보통 이 중수도는 그럼 보통이면 상수도가는 여러분 뭘로 표현되십니까? 색깔이 가니 피복에 청색으로 되어 있죠?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밑에 간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간이다? 상수도관입니다. 그런데 이 중수도관은 별도로 둬야 돼요.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중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수는 중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해야 돼.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백색입니다. 얘는 색깔이 틀려요. 회백색입니다. 색깔이 회백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면 일반 상수도관은 뭐다? 청색이고 그러면 상수는 뭘로 공급하고요? 이 상수도관으로 공급.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죠. 이 상수도 수도관으로 공급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청색으로 돼 있죠. 수도관은 청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수도관은 고급 수용은. 그래서 이거는 회백색으로 색깔이 틀려요. 중수도관은 회백색으로 돼 있습니다. 회백색. 그래서 이제 완전 대규모 건물에 가면 이런 간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저는 신라 호텔 이런 데는 아마 해놨을 겁니다.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 자
배수관의 구배 나오죠? 자, 구배라는 개념은 이야기했죠? 구배는 무엇을 구배라 한다? 경사. 경사를 두는 거죠? 경사를 두는 거. 물이 잘 흘러가도록 경사를 두는 것이 뭐다? 구배. 배관에 이제 경사 두는 게, 경사를 두는 것이 무엇이다? 구배 개념이라고 했어요. 구배. 구배는 경사를 두는 것을 구배라 해. 구배. 구배란 용어를 씁니다. 구배.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자, 거기 이 3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트랩이 나와요. 트랩. 트랩은 잠깐 넘겨 보십시오. 364페이지 요 그림 보면 여기 세면기 하단에 부착된 트랩이 요거예요. 많이 보셨죠? 세면기. 근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세면기 밑에 있잖아요. 이거 그냥 보이도록 해 놓으세요. 이거 대지 마라. 이거 독이로 된거 있죠? 하얀 게 밑에. 이거 보이지 말도록 처리한 거 있죠? 수직 대놓은 거. 그거 대놓지 말아요. 그거 대놓으면요. 머리카락이 걸리고 물기 냄새만 나요. 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뭐, 뭐 설치해 줄까? 이러니까, 설치해 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혹시 트랩 꽂힐 때 있죠? 그거 있으면 또 애매하고, 그거 설치하지 말아요. 저는 와가지고, 설치해 줄까요? 이래야 되면. 하지 마라! 이랬지. 그 하자 보수 팀들이죠? 밑에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일제 입주하면 있죠? 하자 보수 팀들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가 이래저래 하면 이래저래 알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해줄까요? 이랬는데 하지 마 이랬지. 내가 뭐 권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아니야 권치지 마. 내가 건축 출신이니까 이렇게 알아가지고 제 후배급들이 거의 부장급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대규모 회사에 부장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 못하면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배, 이 구배 경사를 두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트랩이 나오는데, 이 트랩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세면기 밑에 보면 요 P 트랩이 요렇게 있거든요. P 트랩이, 옛날은 S 트랩을 썼는데 지금은 P 트랩이 형태입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이러면 스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고여 있는다? 물이 요 속에 고여 있는 거야. 물이 요 속에 이렇게 고여 있게 되면, 배수관 속에 뭐가 썩거나 이래도 사실이 겁니다. 배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세면기에서 때도 내려가고 있죠? 비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뭉쳐있을 수도 있죠? 머리카락이. 그러면 거기 조금씩 모이다 보면 물하고 이렇게 때하고 무슨 썩죠? 그럼 냄새가 날수 있죠? 그 악취가 건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겁니다. 배관의 일부분에 무엇을 고이게 한다? 여기에다 물이 고이죠? 이 물이 뭔가 봉수야. 트랩 내부에 고인 물을 이게 뭐라 한다? 봉수라 해. 이게 봉수가 트랩 내부에 고인 물이야. 트랩 내부에 이 고인 물을 우리가 고인 물이 바로 봉수입니다. 내려가지 않고. 고인 물이 봉수에 남겨진 물이 이 봉수입니다. 봉수 이 봉수가 이 안에 고여 있는 거야. 그러면 자이그이 배수관 내의 악취라든지 있죠 유독 가스 이런 것이 건물 내로 들어온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초반에 있잖아요. 그냥 배관만 하고 이렇게 딱 설치하니까 아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 옛날에는 주택들 발 주택들 보면 바닥 배수 한 데다 트랩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물이 내려가니까 하수구 냄새가 막 나죠. 맞죠? 하수구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하수도를 통해서 뭐가 많이 다녔습니까? 서생원들이 많이 다녔죠? 옛날 기억 없습니까?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쟤는 촌이라서 자취를 했는데, 어이구. 그 자취 거기 밑에 있죠? 하수도가 돼. 그 트랩 안 설치하고 그냥 내려가고 이거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 아, 여름에 더우니까 방문 열어놓고 잤더니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찍찍 소리가 나요.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빗자루가 딱 잡히다. 학치 붙더니가 탁 맞아. 지나, 막 도망가는데 적사했죠. 뭐,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적사하대. 몰라, 이상하게 지는 나한테 걸렸다고 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군에서도 저 도망가는데 발로 한 빵 차티면 빡 주고. 하여튼 지는 나한테 거의. 그런데 서생원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 트랩은 그 앞에 잠깐 보십시오. 363페이지. 그랬죠? 트랩의 설치 목적이 있죠? 나오죠? 그다음에 이 트랩은 이미 설치 목적 2차에 관리 실무에 두 번 냈고 우리 시험에 두 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벌레 등 실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무엇이다? 트랩이에요. 그러면 이 트랩인데, 그러면 트랩을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하면 물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죠. 배수의 흐름은 원활해집니까? 안 원활하지요? 바로 내려가는 게 빠릅니까? 이렇게 굽어서 내려가는 게 빠릅니까? 바로 내려가는 게 빠르겠죠? 배수의 흐름 원활은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명심하세요. 얘는 무엇이다? 이런 악취나 유독가스 침투를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트랩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안에 고인 물을 무엇이라 한다? 봉수야, 봉수. 그럼 여러분들이 봉수를 이 S 트랩은 봉수를 직접 볼 수 없죠? 아, 이 P 트랩. 요걸 P 요 P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을 P 트랩이라 해. 이걸 P 트랩이라 해. P 트랩. 그래서 P 트랩이라 칭하는데 세면기에 요렇게 해서 이제 벽 쪽에 요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벽 쪽에 보면 요렇게 해가 여기 세로 해가 요렇게 달려 있죠? 맞죠? 여기 벽에 딱 달렸는데 여기 무슨 트랩이다? 피트랩이야. 그럼 요거는 봉수 볼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수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부의 고인물을 자 못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봐요. 난 한 번도 못 봤다 봉수. 내가 보게 해줄게. 나는 봉수를 한 번도 못 봤다. 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못 봤던 분을 위해서 봉수를 다 보셨어요. 대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변기에 여기 이 고인물 있죠? 이게 봉수예요. 얘가. 아니면 정화조의 냄새 다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게 봉수입니다. 자, 대변기는 이 자체가 트랩입니다. 이 자체가 대변기 트랩 구조로 갖췄습니다. 이 자체가 도기로 해가 이 안에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트랩입니다. 그래서 얘가 봉수입니다. 대변기. 오늘도 화장실에 가 보면 봉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봅니다. 그래서 봉수가 어떤 집들은 냄새 내지 말고 뭐 이렇게 푸른 물 흘리는 게 있죠. 파랗게 돼 있는 집도 있고 맞죠? 어떤 집 그거 안 넣는 집은 어떻게? 그냥 일반 물이죠. 이게 봉수예요, 봉수. 트랩 내외 고인물.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364페이지 보시면 종류 나오죠. 종류 보시면 자 S, P, U, 드럼, 벨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형상에 따라 생긴 형상입니다. 모양 형태에 따라 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상 어떻게 생겼느냐? 생긴 모양 따라 분류한 겁니다. S자야? P자야, U자야, 이 드럼처럼 우리가 둥근 걸 드럼이라고 하죠. 에이, 옛날 석유 깡통을 뭐라 했어요? 드럼통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유사하게 막 뛰는 사람을 드럼통 굴러간다 했죠. 에이, 키가 작으면서 빵빵하고 아래 위가 허리가 구부러지는 사람 있죠? 막 뛰면 이야 드럼통 굴러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걸 드럼이라고 하잖아요. 드럼, 맞죠? 드럼. 그러면 생긴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된 거예요? 그러면 벨은 여러분들 저 봤잖아. 지금도 키즈 하죠. 골든벨 하죠. 에이 고등학생들에 골든벨 하죠. 아 몇 번까지 맞춰야지 골든벨 울린 거죠? 에? 50번요?
그래서 그 벨 울리죠? 그거 같이 벨. 벨이 뭐다? 종입니다.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다? 벨트랩인 겁니다. 그래서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 있죠? 싱크대 있죠? 싱크대 보면 콩나물 머리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뭐 해놨습니까? 망 해놨죠? 망을 딱 열어보면 둥그렇죠? 둥그렇게 돼 있죠? 봉이 하나 딱서 있잖아. 둥그런. 그게 드럼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트랩? 드럼 트랩. 그래서 주방에 싱크대 있는 트랩이 무슨 트랩이다? 드럼 트랩입니다. 주방 싱크. 아니, 오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보면 되죠? 무슨 트랩? 아, 이것도 시험 나왔으면 또 냅니다. 드럼 트랩입니다. 근데, 그게 벨 트랩 있죠? 바닥 배수용. 그러면 욕실 바닥에 있는 거. 욕실 바닥에 있는 게 무슨 트랩? 벨 트랩이고. 욕실 바닥에. 예. 벨. 그리고, 그래서 유 트랩은 일명 가옥 트랩이라고 하는데, 가옥. 가옥은 건물, 여기서 이 공공 하수관의 악취가 건물, 가옥으로 침투하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가옥 트랩도 메인 트랩이라고 합니다. 생긴 형상은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 그럼 배수 행주관 도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U트랩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간혹가다 적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수도관이죠. 하수 이렇게 보통 해놓으면 이렇게 맨홀 뚜껑 열은 데는 일반 하수도관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대가 이렇게 쭉돼 있으면 이 맨홀 뚜껑이 있는 데는 보면 여 밑에다 이렇게 파놨죠. 맞죠? 이렇게 파놓으면 어디 됩니까? 이 찌꺼기 같은 거 이게 다 맞죠? 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다 무엇을 해놨습니까? 여기에 물이 고이잖아, 맞죠? 그럼 공공 하수도관의 악취가 이리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물을 고, 그래서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트랩? U트랩입니다. U트랩. 그러면 S트랩은, 자, 저것만 딱 기억하면 돼. 대변기. 세면기도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해. 뭐다? S대. 이래 보면 돼. 대변기. 자, 우리나라 제일 대학교가 뭡니까? S대 아닙니까? 맞죠? 맞죠? 다 부인 못하잖아. 맞죠?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S대. 그러면 이 S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대변기 기억하시면 돼. 그럼 왜 대변기는 S트랩만, 다른 트랩은 못 써요? 왠가 봐. 대변기는 사실상 이거잖아. 유일하게 오물이 제일 굵은 게 내려가는 게 맞죠? 자, 지금 욕조가 고용물이 굵어요? 변기가 더 굵어요? 욕조는 때밖에 안 내려가죠? 때가 굵어요? 변이 굵어요? 변이 굵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변기는 배수가 잘 돼야 될까요? 배수가 잘안 돼야 될까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S트랩이 가장 우리가 배수가 잘 되는 트랩입니다. S자가. 그래서 대변기는 무슨 트랩을 쓴다? S트랩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몸매가 가장 잘 빠진 건 S라인 아닙니까? 아, O라인이 좋은 거예요? S 아닙니까? 잘 빠지면 S라인 아닙니까? 맞죠? 측면에서 봤을 때죠? 정면에서 봐서 S는 기형이죠? 맞죠? 측면에서 봤을 때 S 아닙니까? 그래서 내밀고 뒤로 빼고 그러죠? S라인 한다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가장 이제 잘 내려가는 트랩이 무슨 트랩? S대. 대변기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겁니다. 대변기에 이물 내려다 보면요. 이 봉수가 보통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싹 내려가 있는 경우 있죠? 그 봉수 파괴된 거야.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어느 날 물이 요 밑에 요 정도밖에 없죠? 그 봉수 파괴된 거야. 그럼 어느 때잘 파괴되는가 하면 바람이 밖에 강풍이 세게 불때물 내리면 보통 파괴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왠가 하면 강풍이 불다 보니까 배관이 쭉 위에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부니까
간 내 압력이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이런 거 같잖아. 우리 간 호흡을 불면 압력 차이에서 소리 나죠. 맞죠? 그래서 이 배관에 압력 변동이 생기는데 물을 확 내리면 그 간성 작용에서 압력 차이에서 그대로 따라 내려가고 조금 남아요. 그게 봉수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물 바가지로 좀 부져요. 그냥 내두지 말고요. 나무 악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몇 층까지는 사지 말라 계세요. 몇 층까지? 2층까지. 1층, 2층은 살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3층부터 사세요. 1층, 2층 이런데도 간혹가다 똥벼락을 한 번씩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집이 두 번 맞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 돈 주고 변기를 다 고쳤어. 변기를 고쳤는데 두 번째는 범인을 알아가고 범인한테 받았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범인을 받았는가 하면 아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을 거기다 다 때리는 거야. 영수증 오는 거 있죠. 아마 저 통신사 영수증하고 막 카드 영수증 있죠. 그걸 갖다가 찌기가 이거 아니? 그거 아니다. 변기에도 다 때려놓은 사람이 있어. 요 희한한 사람이네. 변기 넣으면 아니 자기는 보안을 위해서 그랬대. 무엇이 그게 보안이야? 그 변기 때는 그 변기 딱 막힌 게 그 탁 튀어나오니까 이거 봐, 너들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이구 저번까지 같이 물렸어야 되네. 그 집이 주된 원이죠. 그 이유는 지금 안 막히고 있는데 이제 영수증 빼고 딴 거 잡아놓을까 겁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2층까지는 사시면 안 돼. 남죠. 몇 층부터? 3층부터 사세요. 3층부터.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이제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그 원인 이런 거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일단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뭐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이라고도 하고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 요거에 대해서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은 자 물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곳으로 이 흐르는 현상을 작용을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이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이것이 그 원리를 활용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 원리를 활용한 건데 안 가르쳐줘가지고 계속 찾아버렸어요. 이게 석유 넣는 거. 자, 요걸 뻑뻑뻑뻑 찾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대로 쑥 넘어가죠. 맞죠? 안 넘어가야 정상인데. 맞죠? 요 위로 안 넘어가, 넘어가더라 이거죠? 통에 이거 넣고 이렇게 찾아, 맞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이펀 작용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저거 했잖아요. 호수 넣어가지고. 여기 호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죠. 확 빨아당겼죠. 물력이 있는데 석유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잘못 팍 빨아당겨 먹잖아. 타이밍 잘 맞아. 탁 해놔야 되죠. 잘 안 하면 요 올 거 탁 나가 탁 하나도 입에도 안 되는데 빨아당기는 사람도 있어. 입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이 이렇게 이리 넘어오죠. 넘어오죠. 이것이 사이펀 작용 사이펀. 물이 나중에 높고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걸 어떤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사이펀이라는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해서 지 이름 따서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 칭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연구가 먼저 했으면 했죠? 연구 작용이라 했을 건데. 맞죠? 옛날
지금 연구심화 하죠? 심형래 씨가 연구합니까? 나는 그때 신지식은 1호 줄 때 이렇게 했더니 쟤는 아닐 건데 내가 이랬거든요. 신지식은 1호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잘못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할부 대통령이 한 일을 그 밑에 전문가 대 한 일을 당신이 왜 어간해야 돼? 나는 아닌데 저 소문 들은 게 있거든요. 소문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지식인 아유 신지식 아니고 이걸 사이펀 작용이라 해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그럼 혹시 기름을 넣을 때 이거 있죠? 계속 잡지 말아요. 쭉 자석에 쭉 내려오죠. 가만히 놔두세요.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 계속 자석다? 맞죠?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사이펀 작용을. 맞죠? 내 동생도 이거 계속 잡고 있더라고. 주택가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땄는데 이 공부를 안 해요. 자기 독학에 썼다가죠. 시설계로는 독학했고 저한테 수업을 듣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가서 2개월 수업 들었거든요. 회계원리하고 민법 두 가지는 들었는데 방학 때 잠깐 하고 학교 다닐 때 근데 또 내가 강의하는데 듣긴 좋은 것 같아. 찍어 놀락해가지고 공부하라고 체크해주고 그 공부해 가서 합격했거든요. 그때는 쉬웠으니까 옛날은. 지금은 시험이 어려워진 거고요. 옛날은 상대평가 있었잖아요. 2차가 상대평가고 1차가 뭔가 하면 그럼 1차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게 낼 필요가 없죠. 2차를 상대평가 했거든요. 위에 잘라서 1차는 그냥 쉽게 통과시키고 2차를 상대평가 해가지고 점수를 잘랐어요. 그래서 가장 평균 점수 높아져서 커트라인이 87.5건 낀게 있었어요. 2차에서 가장 높이 끊길 때가 87.5 끊겼었어요. 합격생 2차에서. 지금은 60점만 절대평가 나갔잖아요. 상대평가할 때는 1차는 쉬웠다니까. 쉽게 내는 거 드리면 그냥 찍어서 공부하면 되죠. 나올 거. 그럼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나서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놈네. 이랬죠. 사이펀 작용 모르니까 그게 뭔데 이래. 그리고 합격했다니까. 사이펀 작용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사이펀 작용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데 사무실에 큰 수족관이 있었다. 수족관을 청소해야 되겠다. 수족관. 이거 수족관 물 날락하면 힘들죠. 맞죠? 큰 거 맞죠?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수족관이 있다 공사한다. 그 호수 가져오세요. 호수에 가고 저 화장실에서 호수 끌어와가지고 길고 빵구난 거 말고 호수에 가고 화장실에 세면기 있죠? 세면기 갖다 대고 물 트는 거예요. 물 틀으면 물이 쫙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 쫙 올라오면 안 보이면 휴대폰으로 이죠? 딱 들고 있다가 휴대폰 전화 그래 물 나오나 안 나오나 물 나온다 하면 물 나오면 이렇게 탁 꽂고 빼라 하면 돼. 이거 확 빼가 밑으로 딱 놓으면요 이 나 꽉 차야지 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반대로 이거 확 나오면 물이 거꾸로 싹 나옵니다. 사이펀 작용해서 들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학원에 어디 가보니까 이걸 수족관 엄청 크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 번씩 뭘 하는가 하면 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양동이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온 동네 물 다 흘려놓고 미끄러워 죽게 학생들 미끄러워 삥 넘어지고 그래가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인간들 이러면서 사이펀 작용 좀 하라 이러면서 호수 들고 와 이래가지고 쫙 우와 신기하네 이래 쫙 빨려나갑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돼. 사이펀 작용을. 그리고 제발 앞으로 이거 쓸 때 있죠? 제발 계속 앉아도 된다. 그리고 요새 이거 수족관, 그럼 조맣한 거 할 때는 이거 빼내라고 보면 이렇게 찾는 거 있죠?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펀 작용 활용하는 겁니다, 요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일단 알아두세요. 사이펀 작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기본이죠. 대변기 있죠? 대변기에 보시면. 자, 대변기에 보시면 이런 형태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간을 해놨거든. 그러면 대변기의 기초 원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팍 떨어뜨려가지고, 물을 일시에 다량 떨어뜨려서 이제 사이폰 작용해서 배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폰 작용을 하려고 하면 물을 한꺼번에 확 많이 부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이폰 작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보면 돼요. 변기에 만약에 저겁니다.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양동이죠? 양동에 물을 가득하게 한꺼번에 확 부으면 싹 내려가죠. 그런데 바가지로 쫄쫄쫄쫄쫄 부어봐요.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사이폰 작용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확 뺏을 때 만수 상태에 흐려서 파괴되는 그 1번의 자기 사이폰 작용인 거예요. 무슨 사이폰? 그럼 배수, 그럼 자기 사이폰은 자체 배수로 있죠? 다른 누가 제공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배수 자체 그거 힘으로 만수 상태로 그대로 싹 빨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돼요. 한꺼번에 쏟아부어야지 사이폰 장이 쏙 빠져나가요. 아니면 안 빠져나가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솔솔 부어봐요.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변선생이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뭐다? 자기 사이폰 작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폰 작용은 그 체크하시죠.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를 때 있죠. 흐를 때 파괴되는 게 뭐다? 자기 사이폰 작용입니다. 만수 나오면 돼? 차서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부어야 된다? 적게 부어야 된다? 많이 부어야지 사이폰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저거죠? 물탱크 청소한다고. 알죠? 물탱크 청소에 한 경우 있죠? 그럼 이겁니다. 여기에 부어가지고 내려든지 있죠? 여기 붓기 싫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큰 데다 물을 확 받아, 확 갖다 부어야 돼요? 그 내려갑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바가지로 갖다 보면 안 내려간다. 에? 어떻게 하십니까? 곳 같은 거 청소할 때? 물을 욕조에 받아놨다. 그러면 한꺼번에 막 뜨세요. 그리고 이거 확 부든지 아니면 이 뒤에 있죠?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탱크에 넣으면 일시 확 분사해주니까 그 내려가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겠습니다. 유인 사이폰 작용 362번.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은. 자, 이것이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볼게요.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이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수직관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관 가까이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직관 가까이에. 지금 현재 이렇게 트랩이 여기 피트랩이 이 수직관 가까이 세면기는 보통 수직관이 여기에 보통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수 수직관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자 상부에서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다 보니까 이 물이 차서 흘렀는데 흘러갔는데 그러고 가니까 일시에 물이 쌍 지나가니까 여기가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배수 시간에 일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야. 진공 상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차량이 확 고속으로 확 지나가게 되면 주변에 만약에 낙엽이 떨어 있다 그러면 낙엽이 확 딸려 들어가죠. 맞죠? 그런 거 보셨죠? 그거 같이.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도로변에 간혹 가다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차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 자전거 확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폰 작용이 여기에서 물을 스스로 내린 건 아니죠.
자기는 내리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내리다 보니까 이게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흡출작용 또는 뭐라고 하나 흡인작용이라 그래.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흡인작용. 빨려 들어가더라 이거야. 이것을 유인사이펀작용이라 해요. 유인사이펀작용. 빨려 들어가서 봉수가 파괴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유인사이펀작용,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 해요. 자, 이겁니다. 빨려 들어갔니 빨아들인 얘기가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거죠. 얘가 보는 측면하고 얘가 보는 측면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맞죠? 사실 내가 뽀뽀를 당했니 내가 뽀뽀를 했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흡출 흡인작용이라고 합니다. 흡출 흡인작용. 자, 간략히고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봐두십시오. 그리고 367페이지 이제 통기설비. 자, 그러면 통기설비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를 무슨 설비? 통기설비인데 공기. 자, 그럼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봉수가 파괴돼요. 그럼 변기 이런 봉수가 파괴되면 배수건 속에 악취가 어디로 들어온다? 건물 내로 들어오죠? 건물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봉수가 파괴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통기관을 설치해서 이건 이제 통기관입니다. 통기 이제 수직관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기관을 설치해서 여기다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통기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물이 자 내려갈 때 여기서 배수를 쫙 해서 내려갈 때 여기에 공기가 공급이 되면요. 꽉 차서 못 흐르잖아요. 만수 상태로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호수에가 물 뺄 때 들었다가 공기 넣어가지고 하면 안 내려가죠. 옛날에 또 빨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기를 공급해버리면 여기가 뭐다? 에어가 차버리니까 물이 여기 딱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간으로 돼 있으면 물이 차서 그대로 딸려 나갑니다. 그럼 봉수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봉수가 여기에 못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를 공급해주는 간을 이렇게 통기관을 이렇게 설치하면 공기가 공급되니까 이게 여기 물이 딱 끊깁니다. 난개입니다. 그래서 봉수보호가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트랩에 이 봉수를 보호하게 해서 통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목도 잘 돼. 그래서 2번 봐요. 그럼 봉수도 보호되는데 배수도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공기가 공급되니까. 배수의 흐름 원활 나오죠? 그럼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주는 것은 무슨 간의 목적이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입니다. 통기관.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죠? 통기를 해주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간내 청결제. 그리고 배관 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공기를 공급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예, 공기를 공급해 주는 간을 무슨 간이라 한다?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통기관.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이 배수관하고 통기관하고 자 도면의 표시 기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기호. 도면에 표시하는 기호를 도시기호라 하는데 도시기호가 배수관하고 이 통기관하고 배수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선 아니면 우리가 저기에서 배웠습니다. 기초에서 지방 드레인하는데 이 드레인이 뭔가 원래 배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써서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서 이렇게 D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배수관을 이렇게 실선이나 실선으로 끄든지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쓰는 이것이 바로 배수관의 약자입니다. 배수관 혹시 도면에서 선을 쭉 끊어놓고 D를 써놨다 그럼 그거는 무슨 관이다? 배수관을 뜻합니다. 배수관 그리고
통기관. 통기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염들 용어로 점선이죠. 이렇게 은선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벤트의 약자 V. 원래 통기관이 벤트입니다. 벤트. V를 쓰면 된다. V. 이건 드레인의 약자 D를 쓰고 이건 벤트의 약자. 원래 통기가 벤트입니다. 벤트. 벤트입니다. 통기관이. 통기관. 그래서 벤트 약자 V를 쓰거나 드레인 약자 D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V 써놨다 그럼 뭐다? 바로 통기관입니다. 통기관.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관의 종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는 그 1번에 보면 3회 때 3회 때가 참 쉬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지선다 행했고 이거는 그냥 빡 짚고 넘어가는 문제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수 중에 혼입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의 기능 불순물을 분리 동시에 트랩 기능 이거는 지금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보통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리스 트랩. 네, 트랩 종류 고런 이런 유형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트랩 기능에다가 보통 다른 기능을 가지는 건데 그다 잠깐 설명해 줄게. 네. 그러면 이 트랩 기능에다가 트랩 기능에다 플러스 알파 기능을 더 가지는 거. 이물질 이런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요 두 개를 갖춘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직경 트랩이라고 합니다. 저직경 트랩인데 그래서 이 저직경 트랩은 앞에다가 그 분리 제거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다 하면 그리스. 우리가 옛날 구리스 했죠? 그러면 이 저직경 트랩이라고 합니다. 저직경 트랩은 앞에다가 자 제거 기능을 쓰는 게 분리 제거 기능을 쓰고 분리 제거 기능을 앞에다 어떤 분리 제거가 되는 그 기능을 앞에다 씁니다. 제거 물질이 기능을 쓰고 거다가 트랩자 붙이면 돼요. 그러면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다 그 뭐다? 그리스 트랩이에요. 트랩 앞에다가 이 분리 제거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래다. 모래가 영어로 뭡니까? 샌드잖아요. 그럼 샌드 트랩 이렇게. 자 간단합니다. 이걸 저직경 트랩이라고 해요. 다른 제거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머리 모발이죠? 모발 제어 기능이 있다. 모발 영어로 뭐라 하죠? 헤어. 헤어 트랩.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기능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죠? 맞아요? 특히 요새는 미용실, 이발소는 거의 잘 없고 미용실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성분들 거의 다 미용실 가죠? 집에서 잘라주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자, 그래서, 그러면 이래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를, 엄청난 사람 머리를 감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걸리면 봉수 파괴되거나 배가 막히죠? 그 제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뭐다? 헤어 트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번 문제에서 보시면, 그죠? 배수 중에 혼입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기름 나오죠? 기름이 나오죠? 기름 불순물이라고 나오죠? 기름을 딱 체크하면 된다. 기름이 바로 물론 동시에 트랩 기능을 가지는 것은 뭐다? 그리스 트랩이 됩니다. 그리스 이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오고 근데 이런 건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지금 형태는 그래서 한 지문 형태로밖에 안 나옵니다. 요새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75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자, 오수 처리 설명. 오, 아까 오수는 뭐가 오수라 했죠? 우리가 오수는? 뭐가 오수라 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다음을. 몰라, 저 옛날에 모 대학교에 도서관에 화장실에다가 똥물을 D2O2인데 맞습니까? 똥물의 하학교 D2O2 이렇게 써놨던 누가? 쌍디그 떠간다고 해야 되는가 보다. D2O2 이렇게 똥물 하학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이 오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똥물도 되겠지만 이제 대소변기 있죠? 이런 수세식. 그래서 이제 오수는 뭐 비데 같은 데서 나온 거 있죠? 비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예, 오수입니다. 그러면 오수 처리 설비는 여기는 한 문제 나온다 보세요. 여기는 한 문제. 오수 쪽은 거의 한 문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나와봤자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시간이네. 잠깐 휴식하고 오순하도록 하겠습니다.